댐을 만들면서 생긴 큰 호수. 중간중간 물 위에 남아있는 봉우리들이 절경을 이룬다. 가이드의 말대로 정말 태국의 구일인이라고 불릴만 했다. 석회암 지대다 보니 곳곳에 동굴이 있다. 그 중에 한 곳을 탐사해 보기로 했다. 동굴은 꽤 넓었고 특이하게 생긴 모양들이 시선을 끈다.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도 하고 넓은 커튼을 담기도 했다. 정말로 태국의 상징 동물인 코끼리들이 때로 몰려 있었다. 와, amazing, amazing from Thailand, everything amazing.